한성백제의 숨겨진 모습이 담긴 토성이 있다. 1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땅 속에 잠들어 있던 한성백제의 비밀들. 이 성의 왕성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내가 추정했던 왕궁이 틀림없구나. 베일을 벗은 백제 초기의 수도 하남 위례성. 한강을 중심으로 국력을 펼쳐간 한성백제의 위상. 내가 다니는 한강을 굉장히 중요한 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흙으로 지었다는 웅장하고 화려한 백제 왕성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 흙으로 쌓아올린 백제 토목 기술의 결정체. 켜켜이 쌓아올린 흙벽 속에 숨겨진 과학성을 발견하다. 실제로 돌보다도 훨씬 더 견고하게 그 성벽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한성백제 500년의 비밀을 간직한 북납토성. 지금 그 미스테리가 풀리고 있다. 마치 낮은 언덕처럼 보이는 이곳이 흔히 풍납토성으로 불리는 서울 풍납동 토성이다. 풍납토성은 천호대교부터 올림픽 대교까지 한강 남동쪽 유역에 넓게 자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풍납토성의 흔적은 흙으로 된 둔덕들, 바로 풍납토성의 성벽이다. 가장 최근 발굴 조사를 마친 지역은 한강변에 위치한 미래마을 부지. 지난 2004년 8년여에 걸쳐 대규모의 발굴이 진행되었다. 발굴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역사 속에 묻혀있던 한성백제의 수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대규모 건물지들.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규모의 건물지들이 속속 발견되었다. 한성 내부라 하면은 어느 하나의 고대 그 도시가 존재했던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고대 그 도시가 그대로 잔존해 있는 그런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양상들이 거의 400년 이상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점차적으로 시기별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유적들이나 건물지들, 뭐 그런 부분들을 대단히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지구 1호 주거지 동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큰 훼손 없이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건물지들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되기 시작했다. 놀라운 것은 그 규모뿐만 아니라 건물들이 격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 전통 건축의 가장 상징적인 요소인 기단을 세운 건물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일반적인 주거지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인 것이다. 도성에서는 움집뿐만 아니라 그 관청이라든지 종교시설에 대해서 좀 위계가 높은 건물들을 짓게 되는데,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좀 더 정성을 많이 들여서, 그리고 당대의 어떤 건축기술이 좀 결집된 그런 건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미네마을에서 그런 건축물들이 한 4동 정도 확인이 되었고, 일부 파괴된 건물지까지 포함하면 5동까지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도로시설들. 자갈이 가득 깔린 노면이 발굴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포장도로라고 할 수 있다. 도성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그 도로 부분이긴 한데, 그 이유는 그 도성에서 어떤 내부 도시의 내부 공간 구획도뿐만 아니라 어떤 물자 운송이라든지 어떤 통행의 원활한 어떤 흐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도성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풍납토성 발굴이 시작된 것은 지난 1997년.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선 이곳에서 최초의 조사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저쪽에서 풍납토성이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25년이었다. 1925년에 대홍수가 있었대요. 그 홍수로 이게 다 섭벽이 떠내려가고 지금은 흔적이 없는데.
1925년 7월 6일부터 20일까지 보름간 쏟아진 호우로 한강이 범람하면서 흙속에 묻혀있던 풍납 토성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됐지만 잊혀진 채로 70여 년이 흘렀다. 이거는 풍납 토성에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고고학자인 이형구 교수였다. 풍납 토성이 백제 초기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곧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부지에서 학생들과 함께 최초의 발굴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이형구 교수팀에 이어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굴을 계속하면서 무려 19개의 집터를 찾아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백제 토기를 비롯한 다양한 유물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기둥 주춧돌 조각은 물론이고 기단이나 벽체 등에 사용되는 전돌과 같은 다양한 건축 부재가 출토되었다. 그중 가장 시선을 끈 것은 기와 조각들이었다. 특정 계층만이 거주할 수 있는 기와집이 있던 터라는 증거였다. 또한 수막새의 새겨진 문양을 통해 불교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기와는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 지금도 기와는 궁궐이나 기와집, 민간인들 기와집 잘 안 졌어요. 옛날에도 보면은. 근데 삼국사기나 중국의 사서들 보면은 고구려나 신라는 궁성에서만 기와를 쓰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와 나오지, 기둥 주춧돌 나오지, 전벽돌 나오지. 이거는 왕궁의 건물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확신을 가졌어요. 발굴이 계속되던 중 세 겹으로 된 도랑, 즉 삼중 환호가 확인되었다. 환호는 신석기 시대부터 존재했던 방어 시설이다. 즉 이곳 풍납 토성 자리에는 토성이 들어서기 이전부터 인류가 거주하며 도시 발달을 이루어왔다는 것이다. 발굴 결과 이 세 겹으로 된 환호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환호 추락에서 거대한 이 성벽을 갖춘 그러한 그 도시로 발달하는 게 지금 풍납 토성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어떤 그 요소 중의 하나예요. 다양한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유적과 유물들, 높은 계층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지들. 10개월간 지속된 1997년의 최초 발굴 조사를 통해 역사의 빈 곳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우리 역사학계나 우리 교과서에서는 백제 초기가 거의 그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 3, 4세기에 백제가 건국되었다고 그랬고 그동안 공주로 천도할 때까지 기원전 전후부터 475년까지 500년 동안에 한성백제, 서울에서 백제 수도가 풍납토성이라는 걸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됐고 또 풍납토성이 발굴됨으로써 이 백제 그 초기 500년 동안의 역사를 복원해내고 풍납토성이 한성백제의 왕성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원조가 백제의 첫 번째 도읍지로 삼았던 하남 위례성. 나중에 한성이라고도 불리는 위례성이 어디인지는 역사학계의 대표적인 논란 중 하나였다. 위례성의 정확한 위치를 가리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 삼국사기에서도 강을 띠처럼 두르고 높은 산과 벌판, 그리고 바다를 면한 지역이라는 기록만 찾아볼 수 있다. 삼국사기는 위례성, 즉 한성의 도읍을 두었던 백제를 절대 왕권을 가진 강력한 국가로 묘사하고 있다. 백제가 중국이나 일본과 활발한 교역을 펼치며 중흥기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 또한 위례성이 바다로 쉽게 나아갈 수 있는 한강을 끼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한강변에 위치하면서 백제가 초기 백제가 그 한강을 통해서 해상 교류를 활발히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여기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로가 발달해서 중국과 일본과 남양으로 계속 그 항해를 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여기 백제의 그 유민들, 왕족들이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일본의 고대 국가 형성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죠. 한성 백제 시대가
그 막을 내리게 된 것은 475년. 적극적인 남진 정책을 펼친 고구려 장수왕과의 전쟁 때문이다. 당시 백제 계로왕은 포로가 되어 죽음을 맞게 된다. 결국 백제의 발상지이자 중심부인 한강유역 일대를 고구려에게 빼앗기고 만 것이다. 계로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 문주왕이 이 하남 유래성, 풍납도성에서 공주 웅진으로 천도해서 오늘날 그 공주에 63년간 수도를 했고. 700년에 가까운 백제의 역사 중 무려 493년간 지속됐던 한성 백제 시대. 백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 드러나지 않은 이 500년을 들여다봐야 한다. 조선시대 말부터 그 위례성이 어딘지 우리가 찾았지만 못 찾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근교 내지는 천안 일대까지 그 위례성 후보지들을 다니면서 발굴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삼국사기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러한 연대를 보여주는 유적은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한성 백제의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위례성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풍납토성. 과연 역사 속에서 잊혀진 위례성의 실체를 풍납토성이 풀어줄 수 있을 것인가? 풍납토성이 어떤 성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발굴 조사는 계속되었다. 1999년에는 풍납토성의 동쪽 벽들을 직접 절개하는 조사가 이루어졌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돌로 만들어진 성벽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풍납토성의 흙벽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풍납토성의 규모와 축성법, 그리고 축조 시기 등을 알아보기 위해 동벽의 두 군데를 지정해 절개하고 분석에 들어갔다. 성벽에서 직접 잘라온 거고. 속살을 드러낸 풍납토성의 성벽에서 놀라운 발견은 계속됐다. 먼저 그 규모부터 압도적이다. 흙으로 높이 11m, 폭 40m의 둘레 3.5km의 성벽을 쌓아 올린 것이다. 전체적으로 흙의 양이 엄청납니다. 그 양을 지금 수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130루베, 3제곱미터, 130만 3제곱미터 정도의 부피 이상인데. 이 정도의 흙을 실으려면 15톤 트럭 16만 8천 대가량이 필요하다. 무게로 환산하면 무려 150만 톤 이상의 흙이 풍납토성 축조에 사용된 것이다. 이 정도의 대규모 토목공사에 필요한 인원은 얼마나 될까? 풍납토성을 쌓기 위해서는 연인원 최소 105만 명이 동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왕이 아니면 불가능한 그러한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대한 토성이 있다라는 건 왕성일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절개 조사가 이루어진 1999년에는 풍납토성 중앙부에 대한 발굴 조사 또한 이루어졌다. 풍납토성의 전체 넓이는 약 22만 평, 즉 73만 평방미터에 이른다. 이미 수많은 주택과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 그 조사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일정에 따라 발굴도 함께 진행되었고 1999년 발굴 조사가 있었던 이곳 역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파트 건설이 무산될 정도로 놀라운 발견이 계속되었다. 일상적인 주거지를 비롯해 대형 건물지가 발굴되면서 5천여 점 이상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다양한 토기류와 기와 도기들이 출토되면서 학계의 시선이 쏟아졌다. 풍납토성 경당지구 출토 유물 중 가장 많은 것은 토기류로 항아리와 단지가 주를 이루었다. 장식성보다는 실용성을 강조한 백제 토기 특유의 양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릇과 같은 소형 토기류도 상당히 많이 출토되었는데 이 토기들 중에 제기로 보이는 것들이 천여 점가량 나왔다는 것이다. 경당지구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말머리뼈다. 대형 건물지 한 구덩이에서 무려 10여 구의 말머리뼈가 출토된 것이다. 유독 머리뼈만 남아있는 것은 왜일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머리 이외의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머리를 쳐서 제사에 사용하고 그 머리를 그 구덩이 안에 투척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고대 사회에서 소나 말을 이렇게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그런 사회에서 희생으로 제사로 쓸 수 있는 계층은 국가의 최고 권력자 왕실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머리뼈가 출토된 건물지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한문의 여자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 여자형 건물지. 이곳에서 과연 제사와 같은 의식이 이루어졌던 것일까? 일반 건물에선 볼 수 없는 폭 1.5m의 도랑이 여자형 건물지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주변은 수치로 채워졌던 흔적이 있다. 당시 이 건물지를 신성시하고 보호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여자형 건물지는 특별한 권위와 위엄을 갖춘 곳이었던 것이다. 한자의 려자와 같은 그러한 평면을 갖는 특이한 구조로서 종교적인 건축물로 생각되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백제의 그 종묘와 같은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십니다. 여자형 건물 외곽으로 해서 굴을 돌리고 또 기둥을 세우는 방식 자체도 후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례적인 공간들이 경당 쪽에서는 좀 더 많이 강조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제 시유도기. 중국과의 교류를 확인시켜주는 이 항아리에서 예상치 못한 것이 발견됐다. 바로 생선뼈들이다. 항아리 속에 든 생선뼈. 도미와 보고가 줄을 이루는 이 생선뼈들을 통해 당시 백제인들의 식생활을 비롯한 생활상까지 엿볼 수 있다. 시우도기 전문도기 안에서는 도미와 보고의 뼈가 나왔는데 생선을 큰 항아리 안에 저렇게 뼈째 넣는다는 것은 당시의 그 식사 즉 그 음식물을 만드는 그런 재료 중에 이제 도미와 보고를 이용한 발효식품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도미와 보고를 그렇게 발효시켜 먹었다고 한다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음식이기 때문에 저것은 일반 백성들의 음식이 아니라 지배층, 특히 왕실이나 귀족들의 음식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풍납토성 이전에 중국제 시유도기가 출토되었던 몽촌토성. 풍납토성의 등장 이전 이곳 몽촌토성이 한성백제의 왕성으로 부각되었다.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것은 당시 중국 서진과의 교류를 통해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시유도기 파편들이다. 편으로 된 중국제 항아리 편 두 점이 나와서 그 연대가 3세기 중반이었고 이게 중국과의 교류에서 들어온 물품이기 때문에 왕성일 가능성이 높다.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은 서로 이웃하고 있다. 풍납토성의 남동쪽에 몽촌토성이 자리한 모습이다. 1988년 올림픽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굴이 이루어진 몽촌토성. 그때 출토된 시우도기를 비롯한 유물로 인해 왕성의 가능성이 떠올랐다. 몽촌토성을 발굴해보니까 백제시대에 쌓은 성이 확인되었고 그리고 그 연대가 마침 그동안 우리 역사학계에서 얘기하는 어떤 3세기 중반 이후에 고대 국가로서의 기틀이 확립된 그러한 그 연대하고 딱 맞아떨어지게끔 한 3세기 중후반에 축성된 성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몽촌토성을 발굴하고는 이게 바로 하남 유래성이다 라는 의견이 이제 역사학계 고고학계 주류였는데 백제 왕성 후보지로 오랫동안 각광받았던 몽촌토성. 하지만 1997년 발굴과 함께 풍납토성의 새로운 면모가 드러나면서 몽촌토성과 풍납토성, 두 성과 관련한 새로운 학설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475년 장수왕이 백제의 한성을 공격했을 때 북쪽 성과 남쪽 성, 즉
두 성이 있었다는 기록을 삼국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당시에 그 한 성의 그 구조를 보면 북성과 남성의 두 개의 성으로 되어 있었고 그 북성은 큰 성 그리고 남성이 왕성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성과 왕성이 사실은 이제 한 성을 대표하는 두 개의 궁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한 도성 안에 두 개의 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납토성과 몽촌토성은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실제로 이제 두 개의 성은 평상시의 정궁과 유사시의 별궁으로 기능을 달리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입지상 그 몽촌토성에서는 그 상시적인 통치 행위를 하기보다는 그 임시적인 그런 어떤 피난성 정도기 때문에 그 성을 쌓는 노력에서는 풍납토성에 비해 훨씬 적은 공력만 기울이고 쌓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몽촌토성의 지형적인 조건과 시설들은 방어성으로서의 기능을 엿보게 한다. 몽촌토성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토단. 성의 안팎을 살피는 토단은 방어성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준다. 그리고 성을 따라 흐르고 있는 해자 역시 몽촌토성이 적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음을 추측해 한다. 성벽 위에는 방어수단으로 쓰여졌던 목책을 두르고 있는데 이 또한 침공에 대비한 방어용 성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북납토성은 왕실부터 일반 주거지까지 그 생활상을 짐작케 하는 유물 또한 대다수 발견되었다. 한성 백제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했던 것일까? 지난 2008년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대형 항아리들. 대단위 규모의 건물지에서 대량으로 출토된 항아리를 통해 이곳이 왕성의 창고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떠오른다. 창고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혈 유구들이 다수 확인이 됩니다. 그 안에는 일부 이제 수혈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다가 대형 항아리를 안에다가 안치하고 그 안에다가 음식물을 보관했던 그 정도로 추정되는 그런 시설물이 또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2008년 당시 출토된 총 500상자 분량의 기와들은 여러 종류의 모양을 보여주어 그 제작 방법 또한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어망과 같은 그물에 사용하는 그물추를 비롯해 저장 용기로 추정되는 대합과 같은 그릇들 역시 풍납토성에서만 발견돼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 풍납토성 발굴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출토된 다양한 시유도기는 중국과의 교류, 즉 백제의 외교력을 알려준다. 그동안 전혀 그 실체를 알 수 없었던 백제 초기의 역사와 문화, 특히 한성기에 백제가 어떠한 식으로 생활했고 발전해 나갔는지 이러한 모습들을 밝혀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많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도 이제 도시가 백제 풍납토성 동쪽 성벽의 외곽에서는 공동 출락과 관련한 발견이 있었다. 바로 우물이 그것이다. 여기서 우물이 나왔어요. 성 밖에 우물이 있다는 것은 성 안뿐 아니라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유물은 그 풍납토성 그 왕궁 밖에 있는 그 공동 우물인데요. 이 목재로 이렇게 그 정자형으로 결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 5m에서 나왔는데 발굴 당시에 거의 완전했어요. 우물은 목재로 정교하게 엮어 만든 것이었다. 순수하게 나무로만 제작된 목조 우물이 발굴된 것은 국내에선 처음 있는 것으로 이례적인 일이었다. 현재 우물은 해체 후 보존 처리와 복원 과정을 거치고 있다. 우물은 성 밖에 살던 백제인들의 생활상을 또 하나 알려주었다.
바로 오물 속에서 발견된 항아리가 그것이다. 물동이용으로 보이는 이 항아리는 함께 마을을 이루고 살며 같은 곳에서 물을 길어먹던 풍납토성박 사람들의 생활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당시의 모습을 좀 재현해 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자리 부분은 그 각재를 이용해서 각재에 또 홈을 내고 그걸 서로 결부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이 목재를 만들었고, 이 안에서는 그때 당시 사용했던 그런 항아리들이 다수 출토가 됐습니다. 도시를 이루고 살던 백제인들이 만든 토간. 흙으로 구워 만든 이 토간은 암수를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역할은 오늘날의 하수관과 같은 것이다. 이 토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체적으로 도시의 하수시설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 규격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자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력, 그리고 그 기술자들과 많은 인력들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 그리고 또 수많은 땔감 같은 그 나무를 수천 그루를 베어내서 가져올 수 있는 그 힘, 뭐 이런 노동력,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집약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도성 아래 암수로 연결한 토관을 깔아 하수 처리 시설을 했는데, 땅 아래로 토관이 지나기 때문에 냄새나 모기, 파리를 막을 수도 있었다. 현대의 파이프처럼 도시를 관통했던 토관은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이 위생적인 도시였음을 알려준다. 풍납토성은 흙으로 축조한 성이다. 성벽 절개를 통한 내부 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흙을 여러 층으로 켜켜이 쌓아 올려 그 규모를 완성하고 있다. 그런데 왜 돌이 아닌 흙으로 성을 쌓았을까? 바로 옆에서 구할 수 있는 쉬운 재료는 흙이거든요. 또 한강이라는 아주 그 중요한 자연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강변에 이렇게 범람하는 그런 아주 좋은 고운 그런 흙들이 있어요. 모래흙도 있고 점성이 강한 그 점토흙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모래, 점토, 가장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가지고 성을 쌓았을 때 그 효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중국의 도성제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쌓은 건데, 이거는 그 오히려 그 판축이라고 해서 하나하나 다져 쌓았기 때문에 돌로 쌓은 것보다 더 단단해요. 오늘만큼 그 뭐 거의 콘크리트 같은 그런 이 지금 단단하게 쌓였어요. 또 이런 축조 방법이 일본으로 가서도, 일본도 보면은 평지에 이런 그 판축으로 우리 이런 백제에서 이제 건너간 그런 축조 방법이 일본으로 건너가지요. 일본 역시 돌로 쌓은 산성이 많지만 우츠노미야 성이나 일본 3대 성 중 하나인 구마모토 성은 평지에 세운 토성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을 지탱해온 풍납토성. 어떻게 성을 쌓아 올려야 돌로 만든 석성보다 더욱 견고한 토성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일까? 풍납토성 축조에 사용된 축성기법은 흙을 층층이 다져가며 쌓는 판축공법이다. 황갈색의 모래땅 위에 뻘흙을 50cm 두께로 깔고 그 위로 다시 모래 성분이 많은 진흙을 깐다. 그 위에 여러 종류의 진흙을 번갈아 두껍게 쌓아가며 단단히 다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석성 이상으로 견고한 토성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한 겹 한 겹 그 서로 성분이 다른 흙을 이렇게 교대로 쌓아 올라가면 실제로 돌보다도 훨씬 더 견고하게 그 성벽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1m 5층 건물 높이까지 쌓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바닥폭을 넓히기 위해 중심토로라는 기준벽을 만든다. 그 다음 안쪽과 바깥쪽에 각각 덧대거나 잇대어 진흙을 겹겹이 쌓아올린다. 성벽 바닥 역시 군데군데 뻘흙을 두껍게 깔아 높이를 지탱하는 것이다. 풍납토성을 만든 판축공법은 다른 지역의 백제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3, 4세기경 축조된 길성리 토성 역시 판축공법이 적용됐다. 선생님, 여기 길성리 토성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요서부터 저 여기 이제 감트바이라고 옛날에 바위가 있고 쭉 있었다고 그렇게 쭉 올라서 쭉 그때까지 한 이게 둘레가 한 3km 정도 될 것 같은데. 현재는 그 형태만 간신히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구름과 같은 자연지형을 이용해 성을 쌓으면서 판축공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길성리 토성의 축조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성곽 위치를 정한 다음 바닥을 다지고 구역을 정해 흙으로 단을 쌓고 둑과 구덩이를 만들고 판축 공법을 이용해 흙벽을 쌓아 올린 다음 나무 울타리를 설치하는 과정을 통해 축조되었다. 길성리 토성은 자연 구름을 이용해서 만드는 성이고 풍납 토성은 평지에 처음부터 쌓은 성이고 그래서 노동력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풍납 토성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건축 과학은 부엽 공법이다. 나뭇잎이나 나뭇가지를 넣어 유동성을 확보해 오히려 견고함을 더하는 부엽 공법 역시 대표적인 고대의 건축 기법이다. 부엽 공법은 내진 공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부엽 공법을 이용한 토성 축조 과정을 살펴보면 버럭을 나무 틀 안에 넣어 단단하게 한 다음 그 위에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등을 깐 다음 다시 버럭을 덮는 방법을 12차례나 반복하게 된다. 이처럼 버럭이 식물 유기체를 교대로 섞는 것을 부엽 공법이라 하는데 배수 능력에 있어서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풍납토성에는 부엽 공법이 어떻게 적용됐을까? 풍납토성에는 나뭇잎은 물론이고 강돌을 촘촘히 박아 넣은 곳도 있다. 강돌과 나뭇잎은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부엽 공법은 원래 제방을 쌓던 것으로 견고함과 배수 능력을 고루 갖출 수 있는 품목 기법이다. 기초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그 유동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부엽법이라는 것을 동원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수지 제방뿐만 아니고 그러한 똑같은 공법이 풍납토성에는 이제 성벽에도 응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나성에도 그 일부 구간에 문지 옆에 발굴을 해보니까 바로 이런 풍납토성과 같은 그 부엽법이 일부 구간에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부엽 공법이 적용된 백제의 토성인 부여나성. 이곳 부여나성은 백제의 수도가 사비, 지금의 부여이던 때 수도를 보호하기 위해 쌓은 성으로 길이가 84km에 이른다. 자연지형을 이용해 부여 시가지 외곽을 둘러싸고 있다. 축조 방식은 그 지역에 따라 지형에 따라서 지형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축성법, 뭐 흙을 쌓아서 판축법, 그리고 성토법, 그리고 부엽공법 그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부여나성의 가장 큰 특징은 흙으로 성을 쌓았다는 점입니다. 흙을 기본으로 축조된 부여나성의 일부 구간에 나뭇가지를 주로 이용한 부엽공법이 적용됐다. 성이 물가나 지반이 약한 곳에 세워질 경우 부엽공법은 그 취약성을 보완해준다. 부여나성은 토성 축조의 발전된 형태를 볼 수 있다. 흙과 돌의 성질과 장점을 잘 이해하고 적용해 그 지형과 지반 등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성을 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흙으로만 쌓으면 붕괴 위험이라든지 유실의 위험이 조금 많은데 지금 부여나성은 풍납토성보다는 규모는 작습니다. 하지만 그 외측에 그 돌을
부과시켜서 붕괴 위험이라든지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돌로 쌓아졌다는 것, 웅장감 그런 것을 조금 더 부과시켜서 그런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납도성은 엄청난 물량과 인원 그리고 고대의 건축기법이 총망라된 성으로 축성기법 발달의 기원을 볼 수 있다. 북납도성 안에는 바로 그 부역공법과 판축공법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고대의 내진 설계, 내진 시공 이런 공법들이 적용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1600년 정도를 끄떡없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풍납토성에서 발견되지 않은 백제시대의 건축법이 하나 남아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흙을 쪄서 성을 쌓으니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흙을 쪄서 성을 쌓는 건축기법은 과연 무엇일까? 흙을 쪄서 성을 쌓았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 실체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고민스러웠었는데 동일한 표현이 중국의 섬서성 유림이라는 곳에 5세기 전반에 흉노족인 그 형년 발발이 세운 대하라고 하는 국가의 왕성으로 존재했던 통만성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보입니다. 그래서 통만성과 백제가 동일한 증조축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통만성의 발굴 조사 결과 그 성 내부에서는 일반적인 판축공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석회를 함께 황토와 모래와 함께 섞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세기경 대하국의 수도성이었던 통만성은 증토법이라고 불리는 건축기법을 통해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을 쌓는 데 석회를 사용한 것이다. 증토법은 점토와 석회를 섞고 찹쌀물을 푼 다음 열기로 찌는 것을 말한다. 석회는 물과 만나면 열이 발생하는 화학적 성질을 갖고 있다. 발열 현상이 생기면서 뜨거운 증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수증기가 나오니까 흙을 찐다, 즉 증토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백제에서도 석회를 이용한 축성기법, 즉 증토축성기법이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풍납토성인지 아니면 몽촌토성인지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1600년간 잠들어 있던 풍납토성은 지난 15년의 발굴 과정을 통해 수많은 비밀을 하나씩 꺼내 보였다. 얼마나 더 많은 비밀을 감추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묻혀있던 한성 백제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풍납토성 조사라는 것이 주민들의 그 재산권을 제약해가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조사 자체가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갖지 못하고 그때그때 재개발 사업과 병행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한계라고 한다면 역시 앞으로는 조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백제의 초기 역사 문화를 밝히고 더 나아가서 한국 고대의 역사 문화를 밝히는 데 어떤 중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97년부터 한 15년 정도 사실 발굴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한 15년 정도 발굴한 면적이 풍납토성 전체의 채 10%도 안 됩니다. 100년, 200년 동안 차근차근 그 풍납토성이 갖고 있는 역사적, 학술적 그런 중요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풍납토성은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고 있다. 흙으로 쌓아올린 성벽에 담긴 고대 건축기법의 과학성. 우리 선조들의 소박하고 지혜로운 생활.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삶이 담겨있는 풍납토성. 지금도 풍납토성 아래에는 1600년 전 묻혀버린 이야기가 잠들어 있다. 감춰진 역사를 밝혀낼 풍납토성의 속삭임은 계속될 것이다.